안녕하세요. 쌍둥이 하우스 차상호 팀장입니다. 네, 차승호 팀장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제 현장은 파주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현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가 빠르게 계약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발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실내에서부터 외관, 그리고 인테리어 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이 지하 주차장 12평짜리입니다. 차를 두대 세우실 수 있고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한창. 그래서 외관은 이미 공사가 끝났고요. 벙커 주차장만 하면 됩니다. 옆쪽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집은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집에 이제 사이즈가 궁금하실 텐데, 이 집은 건평이 총 1, 2, 3층 합쳐서 44평이고요. 대지는 총 63평입니다. 제가 주차장 두 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자재가 쌓여 있긴 한데, 차는 두대다 세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넓습니다, 아주. 네, 그리고 높이는, 이 주차장 높이는 2.5m 정도 나옵니다. 네, 이쪽으로 통해서 집 안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계단 마감 처리도 다 벽하고 다할 겁니다. 네, 이제 마당으로 한번 마당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앞쪽으로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앞에 나무 데크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관 모습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옆에 CCTV가 이제 달려 있어요. 총 4대가 달려 있고요. 요거는 다 분양가 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집 앞에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스마트 도어락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은 지금 1, 2, 3층에서 총 44평으로 된 집입니다. 왼쪽으로 신발 수납 공간 3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발장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수납 공간도 여유롭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소등 스위치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창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문이 이제 일반 문처럼 이제 꾸며져 있고요. 문인만 이제 들어가 있는 문입니다. 안쪽으로 이제 거실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쪽 TV 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스마트 인터폰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간접등하고 LED등, 매립등 다 설치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삼성 거네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창호가 있는데, 이 창호는 지금 이중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요 반대편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장식용 가구도 넣으셨네요. 소파 되어 있고요. 지금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층은 총 17평 사이즈를 보고 계신 겁니다. 거실을 지나 주방 쪽입니다. 주방 쪽은 이제 기역형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이고요. 싱크볼 크기 잘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창호 설치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이 다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레인지 3구 되어 있고요. 위로 침대형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다용 도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창고처럼 쓰고 계신데 나중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뒤쪽으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 사이즈도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위에 이제 LED등 설치되어 있고 간접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두 개가 달려 있네요. 벽 색깔과 천장, 바닥에 있는 마루까지 다 화이트 색상 톤을 써서 집이 화사합니다. 다음은 1층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곳이 1층 메인 화장실입니다. 세면대에 되어 있고요. 변기 되어 있고 위로 금장 장식으로 된 선부장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유리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계단은 이제 멀바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간에 창호 환기 잘 되라고 설치되어 있고요. 네, 지금 2층으로 올라왔고요. 2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17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장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변기와 세면대에 잘 되어 있고요. 중간에 수납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상부장, 큰 유리로 된 상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이 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넓습니다. 다음은 4층에 있는 방입니다. 이 방 역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LED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 2개 설치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6칸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납 공간도 여유롭습니다. 이 방은 자녀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이 미닫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슬라이딩 도어식으로 문을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문을 열고 닫을 때 조금 편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터폰, 그 다음에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편으로 LED, 장식용 LED 되어 있고 화재경보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안방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벽에 장식용 등도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행거로 양쪽으로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음은 2층 테라스 쪽인데요. 발코니라고 해야 되겠죠. 앞쪽으로 조그맣게 이제 펜스 치고 하면은 충분히 앞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다음은 3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3층이고요. 3층 다락방입니다. 13평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벽걸이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판넬로 되어 있고요. 벽 쪽에 LED등, 천장에도 LED등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녀분들 놀이방이라든지 가족실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쌍둥이하우스 차성환 팀장이었고요. 파주 야당동 쪽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평이 총 1층, 2층, 3층을 합쳐서 44평이고요. 대지는 총 63평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2대 12평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인프라나 학군 교통편은 저희가 분모란에 내용을 기재해 드리겠습니다.